굳건 달아오른 찜닭골목. 사우나를 방불케 하는 열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무려 섭씨 300도가 넘는 강력한 화력. 덩달아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관찰팀. 네, 너희들 고생 많다. 궁금해서 네, 여기 너무 뜨겁잖아요, 열기 때문에. 온도 네. 몇 도 정도 되는지 한번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세요. 현재 온도 섭씨 32도. 그렇다면 종일 찜닭을 만들어내는 주방 안의 온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측정 시작하기 무섭게 치솟는 빨간 기둥, 5분 경과. 그 결과는 이렇다. 몇 도예요, 어머니? 측정 통과. 온도계를 100도짜리를 가지고 오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 더 이상 안 올라가나요? 더 이상 안 올라가나요? 네. 네. 50도 넘어가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 올라갈 데가 없어. 찜통 같은 주방 안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사람. 여기 있으면 이 친구는 여기 있어. 숙제만 있으면 살 쫙 빠질 거야. 그렇다면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역시 물수건만한 게 없단다. 그러고 보니 찜닭 골목 안에서 목에 물수건 하나씩 걸치는 건 필수. 일하신 분들이 다 오래되셨어요. 잠시만요. 아우, 쓰러질 것 같은데 세수 한번 하고. 진짜 생얼인지 아니죠? 확인시켜드려야 된다. 황금 대목이니만큼 너희도 신명나는 찜닭 골목 사람들. 반짝반짝 해주시나요, 이거? 네, 됐죠. 민낯 확인까지 감사합니다. 뜨겁기는 손님들도 마찬가지. 화끈한 열기에 자동으로 경계선 설정. 그래, 형아. 맛있게 먹고, 조심해라. 그 불이 그 300도가 넘는다, 아이가. 거기 뜨겁소. 어허, 그 대사마 뜨겁다 않아요. 자나 깨나 불 조심. 여기서 얼굴에서 불나요. 그래도 어디 다른 데서 이 맛을 못 느끼니까 꼭 여기서 먹고 가려고요, 저희는. 그 맛을 위해서 매일 불과의 전쟁 중 매섭게 치솟는 불길, 가히 위협적이다. 근데 저 엄니 팔에 보이는 저건 상처 아이가? 여기 팔은 왜 이렇게 상처 났어요? 포크 들고, 뜨거운 거 들고 왔다가 간 거다가 손님 피하다 저기 컸대요. 아니, 지금 크게 근데 살짝 끓었는데 자꾸 뜨거운데 있으니까 더 쏙 내네. 여기는 이런 데는 그런 기본이야. 더러 더 잘 그래요. 아우. 온통 뜨거운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그때 주방 안으로 불쑥 들어온 의문의 사람. 성인들에게 뭔가를 일일이 나눠주는데 이번엔 심지어 직접 먹여주기까지. 한편 한창 찜닭 조리 중인 개업집 사장님에게도 전달. 무슨 약 같기도 하고. 호호, 당최 모르겠네. 받은 자리에서 바로 복용하는 사장님. 이번엔 아내 입에도 쏙. 아니 대체 뭐요 그게? 어머니, 어머니 이거 왜 주시고 가세요? 이 사람들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쓰러질까 봐. 뭔데요? 이 식염 포도당입니다. 식염 포도당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니, 근데 다 뻑뻑한데 식염포도당까지 먹어가면서 못 봐요. 땀 많이 흘리면 떨어지잖아요. 우리 시장 사람들, 우리 시장을 대표해서 일하시는데 떨어질까봐 제가 식염포도당을 가져와서 한 개씩 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